안녕하세요. BAP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에서 리드 보컬을 맡고 있는 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임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에서 보컬과 안무를 맡고 있는 종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BAP에서 랩과 안무를 맡고 있는 젤로입니다. 워리어 앨범은요, 굉장히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저희의 이미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업한 노래고요.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거친 남성미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앨범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4일 동안 되게 긴 오랫동안 촬영이 했는데요. 촬영이 있는데 그중에 영국의 화산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가 힘든 것보다 영국의 화산이 제일 기억에 남네요. 티저 영상의 마지막에 이제 영국이 형이 이제 자동차 위에서 이제 해머를 내리치시면서 자동차를 부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네. 불이 옆에 올라왔을 때 영국이 형이 화상을 입으셨거든요. 발에. 네. 그게 정말 공개될 그 비밀들이 몇 개 더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정확한 이미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게 이제 곧 밝혀지니까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Do you have any funny memories or funny stories when you guys were training for your debut? Something memorable. 네,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저희가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자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짬날 때 진짜 조금씩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다 같이 저희가 모두가 피곤한 상태다 보니까 잠을 자다 보면 잠꼬대를 할 수 있거든요. 잠꼬대를 하는데 제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자기 때문에 맨 마지막으로 침대에 누웠는데 저희가 같은 방에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그 방에서 딱 자려고 누웠는데 다섯 명이 다 같이 잠꼬대를 하면서 자면서 다섯 명이 얘기를 하던 게 가장 기억이. 저희는 자면서 꿈에서 서로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잠꼬대로 대화를 하는 그걸 대화를 하는 게 가장 기억에 남는다. So after such a long-awaited debut. How do you guys feel right now? 정말로 일단은 좀 포부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려는 마음도 있었고 그래서 근데 이렇게 큰 이제 쇼케이스로 데뷔를 하게 돼서 데뷔는 아니지만 어쩌다 이제 첫 공연을 하게 됐고 쇼케이스를 이렇게 큰 곳에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고요. 정말 저희한테는 과분하지만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리려고 했고 이제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So do you guys have any plans to promote overseas for international fans? 일단 구체적인 계획은 이제 일정을 잡는 중이고요. 일단 3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이제 시크릿 팬 미팅이 있는데 그 팬 미팅에 저희가 게스트로 초대돼서 가게 됩니다. 기대해주세요. 저희 꿈이 지구 정복이에요. 지구 정복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해외 공연을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조만간 또 멋진 모습으로 또 많은 해외에 나가서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케이, 반갑습니다. 땡큐. 땡큐.